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세계 만방에 이름을 떨치며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후회를 안고 살아서는 안될 일이겠습니다. 후회. 사전에서는 그 뜻을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는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후회 많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국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산다는 뜻이겠습니다. 철없던 인생 전반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인생 후반전에서마저 후회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후회 없는 인생 후반전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냥 이 영상 넘기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신기한 일들에 대해 알려주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봐도 정말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프로그램에 꼭 빠지지 않는 단골 내용이 바로 임사체험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들려주는 죽음에 대한 경험 이야기죠. 임사체험자들의 공통적인 경험들은 죽음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살아온 일들이 한 편의 단편 영화처럼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한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 좋았던 일보다 후회 막급인 일들이 더 많이 펼쳐지나간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일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을 잘못 산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을 되돌아볼 때 어떤 일들이 후회가 되십니까? 어렸을 때 부모 말씀 안 듣고 공부 열심히 안한 거? 지금 배우자와 결혼한 거? 많은 아내분들이 공감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 못한 거? 돈더 많이 못 모은 거? 이건 약간 좀 속물적이다,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거? 어찌 보면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후회를 줄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한결 행복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거죠. 아휴, 저도 이제 그만 후회하며 살고 싶거든요. 후회 없는 인생 후반전을 사는 방법. 첫 번째,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도 마라. 걱정하면 또 접니다. 요즘은 한결 덜하지만 몇년 전만 하더라도 그 걱정과 불안을 아주 달고 살았어요. 어렸을 적부터 뭐잘 웃고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내심으로는 아주 걱정과 불안이 많았죠. 걱정과 불안은 또 다른 걱정과 불안을 불러옵니다. 이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제 아내는 그런 제게 걱정과 불안이 저를 더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우스갯소리도 했지만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아내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쯤 걱정과 불안의 화신이 되어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 진짜? 나뭐 사줘야지, 그러면. 저렇게 걱정이 없으니. 예전에 저처럼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 더구나 우리 능력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도 없는 일들을 걱정하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쓸데없이 허비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쓸데없이 걱정만 하는 것은 사는데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는 게 백배 천배 낫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후반전을 사는 방법. 두 번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에 시간을 쏟지 말자. 우리는 대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들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죠. 바로 TV 시청 같은 게 대표적인 일이에요. 본방사수가 뭐 인생을 바꾸는 일도 아니건만 TV 앞에 우리는 붙어 있습니다. 인생 목표와 비전은 여전히 인생 후반전을 지탱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와 비전이 없으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뭘 해도 겉돌고 의미를 찾기 힘들죠.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바로 인생 목표와 비전을 향해 하루하루 꼬박꼬박 착실하게 뭔가를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쌓여서 인생이 바뀌고 성공과 실패를 가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눈앞에 닥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 보내지 말고 오늘 하루
빼먹어도 티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하루하루 게으름 피고 미루기 십상인 그 장기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일에 몰두하시자고요. 뚜렷한 목표의식이 서게 되면 자연스레 처리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마련이고 우리들의 생활도 한결 심플해집니다. 후회 없는 인생 후반전을 사는 방법 세 번째, 생각 그만하고 행동하자. 앞서 말씀드린 걱정과 불안을 달고 사는 것처럼 뭘 하려 해도 시작도 하지 않고 그저 생각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각이 쓸데없이 많은 분들이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로또 당첨되고 싶으면 기도만 하지 말고 로또를 사라고 말입니다. 제가 기타를 좀 치니까 기타 배우는 것으로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기타 배우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타를 사야 하는데 속아서 잘못 사지는 않을까? 기타 치면 손가락이 너무 아프지는 않을까? 내가 잘 칠 수는 있는 걸까? 괜히 기타 사놓고 중간에 그만두면 남들이 뭐라 하지는 않을까? 학원 등록해서 배울까? 아니면 책을 사서 독학하는 게 나을까? 학원 다녀도 또 진도를 따라갈 수는 있을까? 뭐 시작하지도 않고 오만 가지 생각부터 늘어놓습니다. 이건 절대 신중함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생각만으로 한두 달을 보내고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죠. 여전히 기타를 사지도 않았고 기타를 못 칩니다. 더 불행한 것은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기타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이냔 말입니까 대체. 이제 생각만 하는 걸 멈추고 행동하시자고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요. 그냥 하는 거지. 후회 없는 인생 후반전을 사는 방법 네 번째, 자신을 귀한 존재라 여기자. 지나치게 겸손하다 못해 자기 비하에 자신감마저 잃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남들에게 항상 위축된 모습을 안 보이죠. 자기 의견도 내지 못하고 항상 뒤편에 서서 쭈뼛쭈뼛 남들이 뭐라 할까 두려워 눈치만 살피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데 남들이 뭐 어떻게 알아서 그걸 챙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를 비굴하고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뭐 다 제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을 남의 시선과 뒷담화에 넘겨주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아쉬운 부탁을 할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데 뭐가 꿀릴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대우받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출발점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에서부터입니다. 내 아내 또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우자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배우자에게도 사랑 듬뿍듬뿍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어깨가 아주 들썩들썩해질 테니까 말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후반전을 사는 방법 다섯 번째, 내 감정과 욕구에 정직하자. 인생 후반전은 반드시 되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낭비벽을 해소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남을 해치는 일도 아니라면 내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며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고 싶은 말 마음에 두고 쌓아두기만 하면 화병밖에 더 나겠습니까? 감정을 다쳤으면 아프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대방이 알아듣습니다. 그렇다고 소리 지르고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 오래전에 들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인생 뭐 있어? 월세 아니면 전세지. 그래요, 인생 뭐 있습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만인 거죠. 후회 없는 인생 후반전을 사는 방법 여섯 번째, 감사해야 할 일만 생각하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세 가지 꼽아보고 잠들라고 하죠. 세상이 온통 부정적인 뉴스로 가득 찬 것 같지만 감사할 일들을 찾다 보면 야, 이것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 곁을 굳건히 지켜주는 아내가 있어서 고맙고 건강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어서 고맙죠. 친절한 회사 동료가 있어서 고맙고 건널목에 서 있는 저를 먼저 발견하고 차를 멈춰준 기사 아저씨가 고맙습니다.
웃으며 빵을 건네주는 베이커리 아주머니의 친절함이 고맙고 공원에서 마주치는 그 미소 짓는 얼굴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할 줄 알면 인생이 복되지죠.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감사할 게 많은 인생 아니겠어요? 감사할 게 많아서 행복한데 후회할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내 기분 좋자고 남의 기분 생각지도 않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 하늘을 찌를 듯한 음성으로 거침말을 쏟아붓는 분들이 계시죠. 내 인생 귀하게 여기며 다른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고자 한다면 내 자신과 똑같이 남들도 그렇게 살기를 도와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미련 없이 알찬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